GPS 두란도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우리 역대 상하를 지금 세 번째 접하고 있는데요. 역사는 팩트잖아요. 네. 역사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역사를 잘 공부하면 남이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삶 속에 살아보지 않은 삶에 좋은 방향을 제시받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역사예요. 예,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고 감동적인 그런 3강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예, 기대를 하시길 바라고요. 주무실 준비하지 마세요. 예. 오늘 역대상하는요, 에스라라는 그런 학사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이 1차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때가 BC 537년이었어요. 두 번째 BC 458년, 한 80년 뒤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자손들이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 BC 444년에 또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벽 건설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왔던 이들이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벌써 세월이 백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세대가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들에게 이미 뭐가 익숙하죠? 바벨론 나라의 이방 문화가 익숙하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던 세속 문화가 더 익숙한 거죠. 네. 우리 자손들 세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2세, 3세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고생하면서 보릿고개를 지나고 6.25를 겪고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격변기를 살아오면서 겪었던 또 그 속에서 갖추어졌던 그 삶의 가치관 또 정체성 이런 것들하고 또 전혀 다른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의 세대를요, 다음 세대라고 하기도 하지만 다른 세대라고, 예. Different generation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똑같이 내 가정 안에서 자라나지만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저 애들이 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많이 당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중심이 된 돌아온 이 세대들 가운데 보면 에스라가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생각하는 1세대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과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이 모호해진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예. 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그 바벨론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문화를 가져와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록된 이 책이 교과서라고 볼 수 있죠. 이 책이 뭔가 하면 역대상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장에 보면요, 2장에 보면 1절부터 4장까지 주로 누구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유다의 자손을 다루고 있어요. 2장 1절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을 12명을 낳았어요. 많이 낳았죠. 네.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 넣으세요. 예. 근데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열두 아들이 다 이제 한 지파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열한 번째지만 장자의 복을 받아서 그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를 이루게 되고,
레위 지파는 성전에 맡은 일만 하기 위해서 빼내어서 그래서 열두 지파를 두는데 오늘 열두 지파들 쭉 르우벤부터 출생의 순서대로 2장 1절에 보면 열두 지파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라니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그 야곱과 그 어머니와 연관된 자녀들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네 번째 태어난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유다를 유다의 자손들을 2장 3절부터 자그마치 4장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다른 지파 자손들은 조금만 조금만 하기로 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런가 하면요.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서 영적으로 보면 또 왕권의 차원에서 보면요.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오심을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두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지금 선택한 거죠? 유다.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다고 지난 시간 말씀하셨죠? 너의 자손들은 왕위에서 계속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겠다. 규가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요. 그 이후로는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좀 똘똘한 자녀도 있었지만 좀 띨띨한 자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그 왕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혈통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의 이 심어놓은 것이 이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물시할 수가 없고 또 심상히 여기거나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 보면 오늘 이제 제목이 은총의 힘이잖아요. 자, 이 은총이라는 것은요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유다를 보니까 유다가 오늘 3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딸 이름이 수아라는 사람의 딸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유다의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수아의 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아의 딸과의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세 명이 있어요. 에르하고 오난하고 셀라가 있어요. 근데 에르하고 오난이요 죽어버립니다. 결혼은 했는데 죽어요. 이 에르가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데 자녀가 없이 있다가 그냥 죽게 됩니다. 근데 죽은 원인이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자칫 오해하면 안 돼. 죽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는 아니에요. 역사 속에 이런 교훈을 위해서 다양한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역대상하에 이 기록된 목적이 자손들을 이 교육하기 위한 그런 어떤 케이스를 특별한 케이스를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못된 사람은 어떤 경우는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거나 죽이기도 했다는 것을 역사의 많은 케이스 중에서 불러낸 거예요. 또 여러분 오해해가지고 누가 죽으면 하나님이 죽이셨구만 그러지 마세요. 또 누가 죽으면 아이고 나 때문에 죽은다 그렇게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죽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재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자 유다의 맏아들이 죽었어요. 또 둘째 아들 오난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견딜 수 없잖아요. 자, 아까 열두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해서 그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오게 하시니까 유다는 뭐예요? 그 역사의 열두 아들 중에서 중심이 됐잖아요. 그 유다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했으니까 유다는 얼마나 역사 속에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운 위치가 되지만 자, 영광스럽다는 것은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 유다 부러워. 아 유다가 저렇게 잘 됐네. 아이고 자손들 중에 왕이 나왔어. 와 정말 부러워 하는데 뭐예요? 그 개인의 삶의 사회 개인사를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역사 속에 잘된 인물들 보면요 이게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복이 많아서 저렇게 잘 됐나 봐. 아이고 저 집은 무슨 복이서 저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됐지. 그냥 우리는 수박 그달기 식으로 아이고 저 사람 부러워. 아이고 어떻게 저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은 복이 있어서 자녀가 저렇게 잘 됐지. 아이고 나는 아이고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뭔 복이 없어서 내 자식은 저런 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저 자식은 어떻게 돼서 어디서 저 자식이 나와서 저렇게 아이고 어디서 나왔기는 치 자기 배에서 나온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들어가 보니까 유다가요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유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들 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었다. 두 아들 둘이. 셋째는 어떻게 이 셋째 아들 셀라라는 아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존재감이 없는 인생을 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유다가요 또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근데 이 아들을 낳는 거는요 둘째 부인하고 아들을 낳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유다가 이게 혼자 됐으니까 너무너무 외로워서 길을 가다가 웬 몸을 파는 여인이 길에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외로우니까 그렇게 그 여인이 유혹을 하니까 길가에 있으니까 얼마를 드리면 좋겠냐 이랬더니 이 여인이요. 또 이런 남자가 또 이걸 듣고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가도 안 됩니다. 얼마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공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당신한테 있는 거를 표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약조물 담보물을 주면 내가 나중에 돈을 받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당시 남자들이 이 자기를 신분을 드러낼 때 우리 지금처럼 주민등록증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수천 년 전이니까 뭐 자기 이름을 새긴 도장이라든지 뭐 지팡이라든지 광야길을 걸어다니고 양을 치니까 지팡이라든지 그런 게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묶은 끈하고 도장이 있고 또 지팡이가 있으니까 그걸 달라고 한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래 그럼 이걸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그 돌려달라. 내가 일정한 상당한 돈을 줄 테니까 돌려달라. 약속을 하고 그냥 길에서 만난 여인하고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요. 며느리인 겁니다. 난 저 사실요 이거 오늘 성경에 있어서 설교를 하기는 강의는 하기는 해야 되지만요. 제가 이걸 해야 되나 참 성경에는요 우리 인간의 사회에 대해서 교훈이 된다면요 참 어떤 데는 적나라한 부분도 이렇게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요 굉장히 엄한 것이요. 근데 이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재밌는 이야기도 많아요. 또 아주 어두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여인이 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인 줄 알면서 유혹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됐을까? 그 당시는요, 고대 근동에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녀가 결혼을 한 여인이 자녀가 없으면, 그리고 남편이 죽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 형제가 그 집안의 자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계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대를 이어주는, 계승해주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니 이 집안에 보니까요, 그 유다 집안의 아들, 첫째 아들이 엘이 이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야 오나나, 네 아버지, 네 형이 죽었으니까 형이 집안이 얼마나 불쌍하냐, 자식도 없이 죽었잖냐, 그럼 네가 형의 자손을 이어줘야 되지 않냐, 형수와 이렇게 결혼해서 자손을 이어줄 때까지 그렇게 자손을 이어주도록 해라. 그죠?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풍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난이 이제 임신이 되게 해야 되는데, 자기 형의 자손이 있으면 자기가 뭐예요? 자기한테 돌아올 유업이 재산 분배에 있어서 손해볼 거라 생각한 거예요. 참 못됐죠. 그래가지고 자식을 안 놔주는 겁니다. 임신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이 오난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요, 유다 입장에서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 이러다가는 이 유다가 생각하기를, 우리 셋째 아들도 죽겠다, 그러니까 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 둘 죽었다,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아들이 죽은 거는 뭐예요? 자기 아들 둘이가 지금 악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며느리야, 아가야, 너 친정에 갈 거라. 우리 셋째가 다 크면 내가 이제 계대결혼을 시켜줄 테니까 내 친정에 있다가 나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 거 있어라, 된 거예요. 친정으로 그냥 반강제로 보내버린 겁니다. 자기 셋째까지 죽을 줄 알고. 그런데 셋째 아들이 셀라가 다 큰 거예요. 그럼 다 커서 며느리 불러가지고 계대결혼식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풍습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셋째 아들 셀라가 다 컸는데 기다려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세월이 다 지나고 내 몸은 늙어서 우리 자손들을 못 잊겠구나, 그렇게 하고요,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잘 지나다니는 그 길,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그 유다와 사이에서 임신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 당시에는요, 용서받지 못할 그런 행위거든요. 근데 유다가 소문을 들었더니, 자기 며느리가 정절을 지키고 있을 줄 알았더니 배가 불러온다는 겁니다. 더구나요,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 쌍둥이가요, 이 이름이 보면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막 배가 불러와서 이제 소문이 막 퍼진 겁니다. 유다의 귀에 들린 거예요. 아니 당신 그 며느리가 세상에 친정에 있으면서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엄청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요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며느리 저 잡아와서 저기 죽이라고.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막 끌려오는 겁니다. 끌려왔는데 죽을 상황인데 며느리가 딱 그 뭐예요? 담보물. 담보물을 딱 꺼집어 낸 겁니다. 이렇게 담보물을. 담보물을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도장을 묶어 있는 끈하고 딱 끄집어 내면서,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보물을 유다한테 딱 갖다 주니까 유다가, 누가 우리 며느리와 사이에서 임신을 했냐고 막 화를 내다가 딱 이 담보물의 주인이라니까 딱 보니까 자기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며느리한테는 죄가 없다, 다 내 나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담보물 때문에 그 며느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이 담보물은 영적으로 하면 뭔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이 단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담보물 때문에 다말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서 그냥 며느리가 아들 쌍둥이 낳아가지고 그냥 잘 키우고 잘 살았대 이러면 될 텐데, 그러면 그냥 한 가문에 참 희한한 일이구나 하고 말 텐데요. 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은 세상에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속에 태어난 쌍둥이 중에 베레스가 있는데,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서 베레스 이후에 열 번째 태어날 자손이요 유다 다윗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럼 다윗 뒤에 또 누가 태어나 탄생하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족상이 누가 되는 거죠? 세상에 유다와 며느리 다말 속에 거기에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또 거기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부부들 중에 어떻게 이런 커플을 선택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했나? 그게 뭘 의미하는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요 자손들을 다음 세대를 교훈한다고 지금 족보에 역대상에 버젓이 역사책에 기록을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걸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요. 오늘 보면 또 역대상 2장에도 다윗 왕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나 다윗 왕의 족보에 보면 여인들이 출연하는데, 자 희한한 여인들이 출연해요.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남자들이 족보에 있는 남자들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오늘 유다의 며느리였던요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라합,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또 모압 여인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런 여인들의 공통점은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자, 다말도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었고 세상에 남편 둘이나 죽었고 정말 인생에 자녀도 없이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다말이 어떻게든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친정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망연자실하고 절대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자포자기하면서 있지를 않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든 내가 이 역경, 고난,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나가겠다. 그래서 찾은 한 줄기에 희망의 길이 뭐예요? 우리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은 출퇴근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변장을 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잘 지나다니는 그 길에서 딱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살아남았죠? 담보물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 보면요 지금 다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기생 라합도 보면 나중에 다윗의 정조부인 보아스를 또와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기생 라합도 사실은 여리고성에서요 기생의 기생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몸을 파는 여인이었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그런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끼워놓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그런 여인을 군데군데 이렇게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와 은총이라는 게 뭐죠?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는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받을 대가도 없고 복받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For nothing. 공짜. Free. 공짜. 여러분 공짜 좋죠? 하나님이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저 사람은 정말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흙수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금수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흙수저 인생인데 금수저가 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는 금수저인데 난 다 갖췄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다말은요, 세상에 천신만고 끝에 자녀를 키웠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지금 자녀를 키울 때 뭐예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베레스야, 세라야, 너희들은 보통 아이가 아니다. 너희들이 태어난 것은 보통 아이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땅에 있게 한 선물이야, 선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인생을 감사해야 돼. 감격해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요, 다말이 자식을 키우면서 뭐 힘들어하고 불평했겠어요? 이런 게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내가 정말 내 팔자야. 세상에 내가 자식 없이 사는 게 낫지. 이런 마음 가졌겠어요? 자식 키우는 게 힘들었지만요. 막 자식 베레스를 보고 세라를 보면서 막 이렇게 뭐야? 막 감사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이 베레스를 주고 세라를 주셨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자, 어쩌면 다말이요, 자포자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물론 우리가 변장하고 이상한 행동하며 살아라 이렇게 표피적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말을 그렇게 그걸 중심을 보셨을까? 자, 자포자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홍시 밑에 입을 벌리고 언제 내려오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다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나는 반드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뚫고 나간다. 그래서 길을 만드는 인생이에요. 그냥 누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아남자. 어떻게든 살아보자. 그러면서 끝까지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잖아요. 네. 가만히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다말의 출신도 부족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요. 자, 오해받았잖아요. 아, 시아버지는 뭐예요? 저거 웬 이상한 여자가 들어가지고 우리 아들 둘 죽었네. 잘못하다가는 셋째 아들까지 죽을지 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 남한테 살아가다 보면 오해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 참아내는 겁니다. 유다도 보면요,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참아내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총의 힘, 따라합시다. 은총의 힘. 끝까지 내 인생에는 길이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총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앉아있지만 말고요,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얼마나 인생에 그 고통의 무게를 참아내고 견뎌내니까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진주가 나오는 겁니다.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 알잖아요. 이물질이 그 조개 같은 데 들어가지고 그 이물질이 아프니까 그거를 이물질을 그냥 밖으로 내보려고 하다가 거기서 액을, 그 고통의 액을 막 이 조개가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그렇게 해서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그 고통을 견뎌내는 그 속에서 나온 그 액체가 그것이 굳어져 가지고 값비싼 진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삶의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또 역사의 어떤 그 주인공들 보면요, 참 그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그 무게를 견뎌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 고통의 무게가 큰 사람일수록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감당을 하니까요, 베레스와 세라도 그걸 이제 그 속에서 어머니의 신앙과 인격과 인내를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다말 다시 한번 보면요, 다말의 인생의 고통은 뭐예요? 몇 중고입니다. 이중고도 아니에요. 몇 중고. 남편의 죽음, 자녀의 없음, 또 남편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고 오해받는 상황, 시아버지로 인한 오해. 그렇지만 그는 뭐예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잖아요. 따라합시다. 인생에는 다 길이 있다. 길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다 갖춘 사람을 축복하면 뭐예요? 아유, 저 사람이 다 갖춰서 그래.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정말 쓰레기 때문에 속에 뒹구는 인생 같은 그 인생이 나중에 잘 되면 뭐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잘 됐지?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가 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똑똑하고, 예? 모든 조건을 많이 갖추고 좋은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세울 것 없는 사람. 흙수저 인생. 뭐 흙수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흙수저가 아니니까 별것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요, 흙수저 같은 인생, 그런 인생들을 빚으셔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빚으셔서 사람들에게 이 역사의 교훈을 줄 수 있는 카드로 하나님이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후손들이 볼 때, 와, 유다는 세상에 아들 둘 죽었지. 그 다음에 베레스 세라는 나중에 다윗왕의 조상이 되긴 하지만 베레스 세라는 누가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이고 그 자라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어요. 아이고 베레스 세라 자기 아버지가 누구래 누구 수근수근 되잖아요. 수근수근 되라니까 그걸 다 이겨내고 감당하고 견뎌내고 그 어머니가 밖에서 아들이 울고 얼마나 많이 울고 오겠습니까? 밖에 자라면서 그 동네 아이들이 막 수근대고 막 형들이 막 예? 손가락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막 울고 들어오면 엄마가 또 품고 막 울면서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들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카드로 딱 내놓은 겁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카드로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아세요? 탁한 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제2의 다말 또 그 고통의 무게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바라보는 그런 유다와 같은 인생. 자 유다는요 집 베레스와 세라의 배경을 알잖아요. 태어난 배경을 아니까 자 유다가 볼 때 할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베레스와 세라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딱 한 사람을 꼽아보라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신 거예요. 나는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요. 나는 우리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란 말이에요. 나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가문도 대단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엘리트 코스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고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암 사도 바울의 과거의 어둠 하나님 앞에 그 죄악된 모습들, 교만했던 모습들, 그걸 뼈저리게 아니까요? 사도 바울은 쓰임받는 기근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 제가요 오늘 머리도 하고 왔고요 옷도 좋은 거 입었으니까 주님 나 사랑해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유다나 다말은요 주님 모든 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기구한 만남인데 그 은혜의 심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앞에서 은혜의 심정이 있으니까요 아, 그래 내가 너희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만남이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써주마. 기생 라합도 살몬과 결혼을 해서 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잖아요. 야 몸을 팔았던 라합 너도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살몬 만나게 줄게. 왜 그렇죠? 자기 과거에 그 어둠이 있으니까 나 같은 것 하나님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거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딸로 품어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야 너 꼴찌가 아니다. 첫 번째다. 너 은혜를 아는구나. 감사를 아는구나. 네 속에 감격이 있구나. 너는 꼴찌
몸 파는 여인 과거가 아니야. 이제 너는 제일 앞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준 거예요. 역전을. 너는 제일 앞이다. 우리도 이 은혜의 심정, 이 은혜의 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이 은혜의 마음들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잘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저런 것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입장 바꿔봅시다. 여러분, 입장 바꿔보자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자, 입장 바꿔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안 만나고 딴 여자 만났으면 더 괜찮은 여자 만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행복 지수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자, 자녀들 보고 아이고 저기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같은 부모님 안 만나고 더 괜찮은 부모님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만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나 안 만나고 더 좋은 괜찮은 여자 만났으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 나 만났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래야 될 텐데, 아유 저게 어디서 내가 그때 정말 콩깍지가 쉬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 안 만나고 더 괜찮은 여자 만날 수도 있는데 나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죠. 아니, 남편 바라보면서, 배우자 바라보면서, 자녀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세상에 내 같은 것, 저렇게 귀한 남편, 저렇게 귀한 자녀 주셔서 감사해요. 다말은 항상 그러셨지 않겠습니까? 아니, 남편 둘이 죽었으니까 그냥 아들만 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아들 둘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적용하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도 적용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은총,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 내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은총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만 말면 안 되고 적용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은혜구나.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남편 들어보면 여보 감사해요. 아니,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딴 데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요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저기 또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저 자녀가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부족한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너희들 같은 자녀를 주셨냐? 세상에 뭔 복이 있어서 너희들 같은 자녀가 있나? 엄마가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처음에는 당황할지 몰라도요, 세상에 진짜 마음으로부터, 세상에 내가 뭔 복이 있어서 너희들 같은 자녀를 만난지 모르겠다. 참 아빠 엄마가 복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났어.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네. 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적용하고 살기를 축복해요. 오늘 꼭 저녁에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